안녕하세요. 복싱독학의 신관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뵙죠? 오늘 영상이 이제 24년도 첫 영상입니다. 모두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영상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원투까지 했는데 이게 일주일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 끝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2주차에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2주차에 이제 새로운 공격 오늘 1, 2, 3를 배울 거예요. 그럼 1라운드 복습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항상 전에 했던 영상들을 모두 마스터를 완벽히 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 바랍니다. 자세를 잡는 것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싱 자세 잡고 우리가 잽백잽백 원투 했어요. 요거를 5번 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 잽잽 원투 하나, 잽잽 원투 둘, 잽잽 원, 투, 셋, 잽, 잽, 원, 투, 넷, 잽, 잽, 원, 투, 다섯. 그래서 거울 보고 다섯 번 연습하시고 팔다리 한번 털어주고 2에서 3초 짧게 쉬고 다시 한번 더 자세 잡고 잽백, 잽백, 원, 투, 다섯 번씩 반복을 이제 1라운드 동안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투를 절대 빠르게 치려고 하지 말고 아직은 하나씩 끊어서 절도 있게 빠르게 치되 절도 있게 하나씩 동작을 끊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 2, 3를 할 차례인데, 자, 우리가 1, 2, 3 쉬워요. 자, 잽백 잽백 1, 2에서 멈춰 볼게요. 시작. 잽백 잽백 1, 2를 쳤어요. 3는 다시 잽입니다. 뭐 허리가 돌아가 있죠? 11시까지 돌아가 있으니까 다시 복싱 자세로 돌아오면서 잽을 뻗어주는 게 3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백. 그럼 다시 한 번 더 잽, 백, 잽, 백, 원, 투에서 다시 허리가 돌아오면서 3 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텝. 쉽죠? 우리가 여기서 연습해야 될 것은 박자를 일정하게 절도 있게 끊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잽백 잽백 원 쳤어요. 발을 돌리면서 투 찔러줍니다. 다시 발이 돌아오는 힘과 같이 쓰리 찔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텝 한 번 더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잽백 잽백 원 쳤어요. 그래서 오른발 돌리면서 투 다시 돌아오면서 쓰리 그 다음에 백스텝. 중요한 거는 연습하실 때 완벽하게 하려고 잽백 잽백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연습하지 마세요. 절대 항상 잽백 잽백 멈추고 한 동작씩 끊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박자를 일정하게 한 번씩 잽 잽 원, 투, 쓰리, 백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시작. 잽 잽 원, 투, 쓰리, 백. 정면 모습 사선으로 뛰어주죠. 선 맞춰서 시작. 잽 잽 원, 투, 쓰리, 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날로 넘어가서 이틀치를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에서 스톱을 해볼게요. 원, 투, 쓰리 에서 스톱. 잽, 백, 잽, 백 시작. 잽 잽 원, 투, 스톱. 3에서 스톱했어요. 이 3가 뭐랑 똑같아요? 잽이랑 똑같죠? 1이랑 똑같죠? 잽, 1 다 같은 거라 했어요. 잽은 제자리에서 쳐요? 나가면서 쳐요? 나가면서 치죠. 그럼 3도 잽이랑 1이랑 같은 거니까 나가면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잽, 백, 잽, 백, 1 1 나갔죠? 2 제자리에서 쳤어요. 3 또 나가는 겁니다. 난 백스텝. 요게 1, 2, 3. 본인이 몸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먼저 하루 연습하고 다음날 나가는 연습을 하시고 이게 좀 지겨우신 분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점프 점프 1, 2 점프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백스텝까지. 그러면 잽 잽 1, 2, 3, 백스텝. 한 번 더 시작.
잭, 잭, 원, 투, 쓰리, 백스. 3라운드는 또 복습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복습할 때 설명을 몇 가지 좀 더 드릴 건데, 자, 잭, 백, 잭, 백, 원, 투, 쓰리. 앞으로 몇 번 나갔어요? 원, 투, 쓰리. 두 번 나갔죠. 뒤로는 몇 번 빠져요? 한 번만 빠져. 그러면, 자, 상대방이 거리 맞춰서 두 번 나갔어. 그럼 빠질 때 얼만큼 빠져야 돼요? 두 번만큼 빠져서 되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 나갔으면 한 번만큼만 빠지면 돼요. 내가 두 번 나간 만큼 상대방이 두 번 밀렸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빠지면 내가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잭, 잭, 원, 투, 쓰리, 백. 잭, 잭, 원, 투, 쓰리, 백. 점점 앞으로 나가주시는 겁니다. 이틀치를 이어서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3라운드 끝. 이제 뭐예요? 샌드백, 글러브 끼시고요. 자, 모두 샌드백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이제 원, 투, 쓰리를 치는데 중요한 거, 자, 우리 하루치만 연습하신 분들 잭거리, 투거리 재놓고 백스텝에서, 자, 잭백, 잭백, 원, 투, 쓰리 한 방씩 치면 됩니다. 한 방, 잭, 한 방, 한 방, 한 방 치면 돼요. 절도 있게 끊어서 원, 투, 쓰리를 딱, 딱, 딱 이어서 안 하고 끊어서 연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샌드백에 기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지 제자리에 서서 팔로만 쳤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 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얘한테 내가 얘한테 기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잭, 잭, 원, 투, 쓰리 이렇게 기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얘한테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절도 있게 멈춰서 끊어서 연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된 다음에 나중에 빠르게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날 연습하신 분들은 잭, 잭, 원 쳤어. 발 돌리고 다시 쓰리, 테스트. 잭, 잭, 하나, 둘, 셋, 넷. 잭, 잭, 원, 투, 쓰리, 넷. 치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원, 투, 쓰리 다섯 개 하고 무릎 대시 50개 3세트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게 이제 문제. 잭, 잭, 원, 투까지는 거리가 돼요. 근데 쓰리 칠 때 앞으로 또 나가면 거리가 안 되죠.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샌드백이니까 예외적으로 제자리 점프 할 거예요. 원래는 원, 투, 쓰리가 앞으로 나가야 돼. 나가면 거리가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제자리 점프하면서 잭, 잭, 원, 투, 제자리 점프하면서 쓰리를 충분히 뻗어주고 백스텝 할 겁니다. 그러면 잭, 잭, 원, 투, 점프, 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 투, 쓰리. 잭, 잭, 원, 투, 쓰리, 잭. 잭, 잭, 원, 투, 쓰리, 잭. 잭, 잭, 원, 투, 쓰리, 잭. 잭, 잭, 원, 투, 쓰리, 넷. 잭, 잭, 원, 투, 쓰리, 다섯 번 치고 무릎 대시 50개. 여기 한 세트, 마찬가지 3세트 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원, 투, 쓰리를 칠 때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제자리에서 치면서 거리 조절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때리기 좋으라고 거리 조절 해줘요? 안 해줘요? 내가 거리 조절하면서 맞추는 연습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7번째 수업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